지난 24일 배우 구혜선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구혜선 씨는 촬영 도중 어지러움증과 간헐적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알레르기성 소화기능 장애인 아나필락시스. 소속사 측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의료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 또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최근 소화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인데요. 소속사는 연예스톱과의 통화에서 구혜선 씨가 입원 후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퇴원 시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혜선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엄정화 씨가 SNS에 응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인 안재현 씨의 SNS에도 구혜선 씨의 쾌차를 응원하는 팬들의 글이 쇄도했는데요. 2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했던 구혜선 씨, 빨리 건강 회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검찰이 지난 24일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씨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 강호란 이름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차주혁 씨. 하지만 데뷔 후 성폭행 루머와 미성년 시절 음주 사진 논란이 불거지자 그룹을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해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인 강모 씨로부터 대마초 3개비 이상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해 8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입국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차주혁 씨에 대해서 마약 밀반출과 매수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꼭 쓰고 간다. 가수 아이유 씨의 신곡 밤편지가 8개 음원 차트에 정상을 휩쓸며 확 떴습니다. 지난 24일 정규 앨범 4집의 첫 번째 성공기로 발표된 밤편지. 신곡은 공개되자마자 8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며 아이유 씨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신곡은 서정적인 기타 선율과 아이유 씨 특유의 청아한 음색이 돋보입니다. 특히 아이유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공개될 두 번째 곡 인디밴드 혁오의 보컬 오혁 씨가 피처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아이유 씨의 4집 앨범 다음 달 21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시선 강탈 화제의 1분 지금 시작합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한 연애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이 커플. 뭐야? 출근시켜주러 왔지. 하도 용암 뱉기가 힘드니까. 타시죠, 여왕님. 잘했어, 찬우관. 야, 이거 여왕 대접하면 왕 될 줄 알았는데 그 내시네. 예, 마마. 예, 마마. 여왕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자의 자존심을 한번 살려줘야겠죠. 간식을 들고 차정환의 일터로 향한 변혜영. 자, 그런데 이 감동의 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요? 나 차 선배 좋아해요. 어머나. 상도덕은 지켜야지. 그림의 떡에는 침 발라도 남의 떡에 침 바르는 거 아니지?
차 선배 남의 떡 아니잖아요. 두 분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언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지만 언니가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뭐 가진 게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난 어려요? 어려요, 네? 언니. 뭐라고? 예, 졌습니다. 변혜영 졌어요. 하지만 차정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변혜영이죠. 오케이? 오케이. 같이 살자. 방가 받을 거야? 아니. 혹시라도 부모님 방문? 완벽히 차단할게. 아, 좋아. 들어와 줄게. 내가 인심 썼다. 살자 같이. 과연 두 사람은 숱한 방해를 이겨내고 봄날같이 설레는 사랑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꿈의 무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중인 언니스 2기 멤버들. 자, 이날은 신곡 안무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너무 좋구만. 반반씩 나눠 작업하는 것도 너무 신나는데. 아니, 예원이가 이거 보고 나서 자기 춤추고 싶대요. 어떡해. 마음에 쏙 드는 안무에 덩달아 의욕까지 활활 타오르는데요. 기대 속에 안무 연습이 시작되고 의외의 인물이 다크호스로 떠오릅니다. 느낌은 이제 댄서들이 오히려 못 내요. 저는 이 느낌을 하고 싶은데 이거 진교 씨밖에 못 내더라고. 그래서 이 느낌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진교원이한테 배워야겠어. 그렇지. 야, 지난날에 굴욕을 딛고 팀의 메인 댄서로 급부상한 홍진경 씨. 그 별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력이 다 드러나고 마는데요. 이게 뭐 하나요? 따단. 언제까지 내려가요? 뭐 이상하죠? 아니, 내밀어도 같이 들어가야 돼. 선생님, 너무 기회를. 하나는 꿈나무에 기회를 싹을 잘라보세요. 예, 자를만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죠? 이쪽이 이상해. 이쪽이 안 돼요. 자, 그녀가 몸을 한번 꿈틀거릴 때마다 연습실은 웃음바다가 되는데요. 점점 불안해지는 언니스의 걸그룹 도전. 자, 과연 이들 무사히 데뷔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그 노력 계속됩니다. 승부 시작합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출연자들. 감독님. 자, 그리고 MC 남궁민 씨도 차분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이어갑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최종 결과 공개합니다. 자, 이날 최종 우승은 이상민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것 같던 그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아, 예, 남궁민 네, 씨가 저, 아,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승부 네, 마지막. 처음 MC를 지난해 9월 예능 프로그램 첫 단독 MC에 도전했던 남궁민 씨. 열성 승부 승부 승부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듬직하게 기억이 아,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면서 약 7개월간 노래 싸움 승부를 이끌어 왔는데요. 아, 뺏겼다. 아, 왜 이렇게 울지? 이제 글을 보내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 김 과장은 떠나지만 노래 싸움 승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굿나잇! 아쉽다. 아쉽다. 아쉬운데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남궁민 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MC가 등장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